세상에 정말 폐륜 범죄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지금은 80대인 아버지와 60대인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좀 폭력적이었다고 해요, 이 아버지께서. 아하. 급기야는 1988년이었던, 그러니까 아들이 20대 후반이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해서 이 아버지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출소 뒤에도 계속해서 말썽 아닌 말썽을 피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요. 뭐 절도나 재물손괴도 저질렀다고 해요. 아들 둘과 같이 살았습니다. 형동생 하는 아들 둘과 같이 살았는데 그중에 동생을 아버지가 또 폭행을 합니다. 그게 경찰 신고가 들어갔고요. 이 동생은 결국 독립을 합니다. 세상에. 집에서 나가는 거죠. 네. 지금 같이 사는 이 형인 한 아들만 남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 증상까지 보이게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결혼까지 포기하고 30년 동안 모아서 번 돈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니, 이런 무슨 영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물론 아버지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폭력적이었고 급기야 자신의 아내, 이 아들의 어머니를 살해까지 했어요. 정말 중죄 아니에요? 그런데 복역하고 나왔어요. 나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재물손괴 등등등 나쁜 일 저질렀고 결국은 이렇게 가족과 뿔뿔해서 흩어졌는데 이 아들만은 최진봉 교수님 철륜을 끊지 못하고 봉양하고 살았대요, 세상을. 네. 80대 아버지를 봉양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치매 증상까지 있었다는 세상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니까 봉양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모은 돈 가지고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니, 범죄했던 아버지지만 피가 물보다 그러니까요. 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기 어머님을 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건 연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보면 그래도 아버지니까 본인이 봉양해왔다고 생각하고 봉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머.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주택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네. 아버지라는 분이, 80대 아버지가 자신이 찾는 물건이 안 보인다고 아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놈 집에 나가라 이런 폭언을 한 거예요. 세상에. 본인이 찾는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어머.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네. 60대 아들이에요. 아들이 뭐 어린 아이도 아니고 80대, 60대 아버지 아들과 이제 말다툼하게 됐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의 머리를 한 차례 내려칩니다. 아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마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격분을 해서 아버지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결국 주방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아들은 범죄를 저지른 뒤에 바로 자수를 했거든요.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이라는 사람에게요, 물론 정말 동정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그동안 참고 살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잖아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그 번 돈으로 아버지 봉양, 최근에는 치매까지 걸린 아버지 30년째 부양해 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존속 살해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인데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을 양형 기준에 따라 5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형이 가장 가벼운 1유형 참작동기 살인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참작동기 살인은 살인을 저지르는데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다툼 과정에서 쌓여있던 울분이 터져나온 가족 간 살인을 지칭하게 되는데 이를 전제로 설시를 해나갑니다. 아버지가 사건 당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아버지는 특히 아들이 자식처럼 아끼는 조카로부터 선물 받은 노트북을 집어던지며 아들을 때렸다. 어머. 그러자 아들이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세상에. 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살해한 범행은 용납할 수 없는 폐륜적 반사회적 범죄이고 아버지의 폭행이나 폭언이 살인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서 징역 7년을 선고하게 되는데 형을 낮추면서도 법정형보다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은 나름대로 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조금은 보여준
판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검찰은 무슨 소리입니까? 재판장님,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하면서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말씀처럼 이 검찰은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이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것인데요. 항소 기각된 이 사유를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9에 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청을 바로 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자 자의 자녀들과 손자녀들마저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이 아들, 그러니까 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작했음을 알렸습니다. 안타까움과요, 분노, 그런 게 다 그런 게 녹아있는 사건이에요. 어쨌든요, 정말로 이번에는 어쨌든 폐륜범죄 한 거기 때문에 아들이 법에 이 따끔한 법에 처벌을 받고 나와서 반성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